동물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별 두 개짜리고요. 한번 갈게요. 제목이 뭘까요? 더 유러피안 커크. 커크입니다. 커크. 그게 뭐예요? 뻐꾸기. 아. 뻐꾸기. 아. 뻐꾸기. 커크. 비슷하죠, 이름이? 네. 발음이 비슷하죠. 커크. 뻐꾸기입니다. The European cuckoo is well known for the habit of laying its eggs in the nest of other birds and leaving the work to of incubating the eggs and feeding the young to the involuntary host. 와, 문제 되게 길죠? 자, 그렇습니다. 유럽의 뻐꾸기는 is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습니다. For the habit, 이러한 관습관이 있다는 것을 of laying its eggs, 그들의 알을, 그들의 알을 어떻게 하냐, 레인. 낳았습니다. 어디다가? In the nest. 둥지에다가 놓는데, 어디 둥지야? Of other birds. 다른 새의 둥지에도 나는 거예요. And leaving the world.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을 떠밀어버려. 떠밀어버려. 누구에게? 그 일이 뭐냐면, of incubating. 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을 부화, 그 새들이 알을 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품고 있어야 되죠. 그게 incubating입니다. 알을 품는 걸 말아요. 알을 품는 일을 leaving. 떠밀어버려, 떠맡겨버려. 그리고 and feeding the young to the involuntary host. 그리고 나서 그 새끼, 새끼를 먹이는, feeding 하는 것을 누구한테 맡겨버리는 거야? Involuntary. 지원도 하지 않은 여주인에게 떠맡겨버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It even lays egg that a symbol일까요? With symbol일까요? A symbol은 뜻이 뭐니? A symbol. 상징적이지 않은. 구성하다, 상징적이지 않다는 뜻이고, resemble은 무슨 뜻이에요? 입양하다. 유사하다, 닮다, 이런 뜻이죠. 정답은? resemble이죠. 그렇죠. It even lays eggs at. 그, 심지어 그것들은 알을 낳아요. 어떤 알이냐면 바로 유사한, those of it, host. 바로 그 주인. 원래 그 둥지의 주인 거와 유사하게 알을 낳습니다. 유사한 알을 낳아요. 그리고 to make sure 확실하게 its eggs are treated like those of the host parent. 그리고 그들은 확실하게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it 이렇게 만드는데 바로 그들의 알이 treated 대우를 받게끔 했습니다. Like 뭐처럼 those of the host parent 바로 입양한 수양 부모가 자기들 것처럼 다르게끔 이렇게 알을 확실하게 해준답니다. 그거 그 방법이 뭐냐? So the cuckoos eliminate competition일까요? Reputation일까요? Competition이 뭡니까? Competition. 여러분들 학교에서 맨날 하는 거죠? 경쟁입니다, 경쟁. Reputation은 뭐예요? Repeat. Reputation 됐죠? 명사가 됐죠? Repeat이 무슨 뜻이에요? Repeat. 저기 님들 repeat. repeat 평탄. repeat after me 뭐예요 이거 repeat? 조용해. 아니죠, 반복이죠. 반복이요. 아니 경쟁과 반복 못 가요. eliminate가 무슨 뜻이에요? 제거하는 거죠. 반복. 아 그러니까 eliminate가 경쟁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몇의 뻐꾸기들은 제거합니다. 바로 경쟁할 상대를 제거해버리는 거죠. by removing the host bird's eggs from the nest. 어떻게 하는 거예요? removing이에요. 이동시켜버립니다. 제거해버립니다. 바로 어디에? host bird. 원래 그 둥지의 주인의 새, 계란들을, 아, 달걀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remove. 제거해버립니다. from the nest. 둥지에서. 버려버리는 거죠. Not all cuckoos are parasites. 자, 모든 뻐꾸기가 다 어때요? 기생하는 건 아닙니다. More than half of the species raise their own young. 어떻대요? 그 뻐꾸기의 대부분 반 이상의 종이 그들의 자신의 새끼를 돌봅니다. Nor is the parasite 저 뭐야? 아, parasite habit. Admit입니까? Limited입니까? Admit는 무슨 뜻이죠? 인정하다. 인정하다. 인정돼. Limited는 제한되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무슨 뜻이가요? 인정하다. 기생하는 이 습관은 제한되어 있겠죠. 한정적이겠죠. 두 어떤 애들한테? 특정한 뻐꾸기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대요. Near 80 others including some duck, cowbird, and honey guys 알죠? Honey guys? 이 꿀을 찾아다니는 새죠. 이 새 따라가면 꿀 찾을 수 있다 이런 말 있죠. 꿀을
대표. 어, 자. 자, 어떠한 새들이 있냐면, 인클루딩 포함해서 몇몇 오리, 카우버드라고 있대요. 소 등 뒤에 타는 새겠죠. 그리고 허니가이드라는 새고, 그 lay eggs in the nest of other species. 이러한 종류의 몇몇 종이 남의 둥지에다가 새끼를 낳는답니다. 헐, 그럼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새끼들은 모르고 키우죠, 지가. 키우다 보면은 어미새보다 등치가 커져. 되게 웃겨요. 옛날에.